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역대상 1장에서 3장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선물인 열왕기를 받고 그 선물 덕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놀라운 극상품 무화과로 변모됩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 하나님께서는 귀환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선물로 역사를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초대왕 사울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의 이야기로서 특별히 남유다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 시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상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223일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단임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루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웩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우, 수록,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이옷이요.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딤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보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레셋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딤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뎃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타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렐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후를 낳았으니 아수울은 두구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나함을 낳았으니 나함은 요르감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반은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보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립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립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므누옷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벤 요압과 마나앗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레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다와 유사페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불라야와 아굽과 요한안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돔 땅, 딘하바, 모압들, 아윗, 길르앗 땅, 야베스, 헤브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담부터 제건 세대까지 다윗 가문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시작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족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족보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언약 이후의 족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벌을 받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이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 복은 천대까지 그리고 악은 삼사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 이야기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먼저 역대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를 비교해 보면 역대기의 족보는 창세기 1장의 아담으로부터 다윗 가문의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의 족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역대상에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특히 높인 이유는 다윗이 유다지파 출신이기 때문이며 또한 유다지파의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글쓰기는 역대기를 잘 공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세 아들까지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홍수 이전의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렇게 역대기 족보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와 유다지파 출신 왕들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밝혀줍니다. 둘째, 노아의 후손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입니다. 수록,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노아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계보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아브라함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홍수 이후부터 기록된 창세기 10장과 11장 내용을 아브라함 족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욧이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물론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이삭에게로 돌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의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창세기 25장 이스마엘 족보의 내용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넷째,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물론 이삭의 장자권은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주어졌으나 에서 또한 민족의 복을 받아 에돔족의 조상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여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디나바는 에돔왕 벨라의 성읍이며 아윗은 에돔왕 하닷의 성읍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왕정이 있기 전에 왕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세습은 아니었음을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사람이 담겨 있고 그에 따르는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교육되고 전승되는 내용이 족보에 고스란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의 중심은 유다지파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는 많은 족보들 중에서도 유다지파를 중요하게 드러냅니다. 유다 자손들의 족보를 살펴보면 유다의 손자 헤스론의 자손 즉 갈렙의 자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갈렙의 아들 중 하나가 바로 훌입니다. 또한 유다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 성막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갈렙 자손들의 이름은 많은 유다 성읍의 이름과 같습니다. 헤브론, 다뿌와, 세마, 마온, 기부와,
기랏 여아림, 베들레헴, 소라, 에스다올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유다의 성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첫째, 다윗의 아들과 딸에 대해 기록합니다. 먼저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이 헤브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를 통치할 때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과 딸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태어난 아들로 예수님의 부계의 계보가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족보에는 예수님의 모계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들로 왕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족보에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비록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왕위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다윗의 혈통은 계속 보존되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대로부터 600여 년이 지나 힘겨웠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찬란한 다윗의 일대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 때마다 놀랍게도 역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를 앞두고 성경 66권 역사 기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